전기 폭탄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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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가스비 인하, 서민은 낙마비 폭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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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난방 폭탄이 청년들의 삶을 더 추운 곳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자취하는 청년들이 적은 돈으로 구해서 살고 있는 주거 공간들은 대부분 오래된 건물이어서 단열이 잘 되지 않고 외풍이 심한 반지하, 복합방, 고시원, 원룸과 같은 곳들입니다. 집을 마련하는데 많은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어서 오히려 난방비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난방비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아예 바닥 난방용 배관을 잠그고 산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 집 안에 난방 텐트를 치는 건 기본이고 야외용 침낭까지 동원을 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집마다 청년들도 함께 겪고 있는 충격적인 난방비 폭탄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 탓하기, 원자재 가격 상승 탓하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난방비가 오를 것이란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난방비 폭탄이 국민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난방비 폭탄이 국민들을 괴롭히고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이 최악의 적자와 미수금으로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동안 재벌 민간 발전사들은 성과급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1000% 성과급을 나눠줬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게다가 가정용 가스요금은 40% 인상을 해놓고 산업용, 상업용, 발전용 도시가스요금은 올해 1월 큰 폭으로 내려놨습니다. 기업은 챙기고 서민들에게는 요금 폭탄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원룸 난방비가 10만 원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주머니를 비워서 기업들의 배를 불려주기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합니다. 인상해야 할 것은 국민들을 쥐어짜는 가정용 요금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요금입니다. 안 그래도 추운 겨울에 청년들이 더 추운 곳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진보당이 에너지 재난지원금 30만 원 지급, 생계세 도입과 함께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